안녕하세요. 오픈소스 기말 마지막 프로젝트를 발표를 시작할 곽태우입니다. 이번에 주제는 코랩의 사용 방법과 코랩을 통해서 GPU를 사용해서 머신러닝을 돌리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우선 코랩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코랩은 구글을 통해서 하는 것이기에 구글 계정이 우선 있으셔야 됩니다. 구글 계정이 없으신 분은 먼저 계정을 생성하신 후에 이 영상을 따라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구글 계정을 생성하신 분은 저와 같이 이런 화면이 뜨실 텐데 우선 드라이브로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기존에 만들어놨던 오픈소스 파일로 접근하겠습니다. 기존에 들어가셔서 파일을 먼저 생성하실 텐데요. 파일을 생성하실 때는 여기 오른쪽 버튼 더보기란에서 코랩 구글 코랩 혹은 새로 만들기에서 구글 코랩을 누르시면 되는데 이제 구글 코랩이 다운이 안 되신 분들은 여기 연결할 앱 더보기 들어가셔서 코랩 워터리 밑에 완성이 있네요. 이 해당 파일을 다운받아 주시면 됩니다. 해당 파일을 따라 다운받아 주신 분은 파일을 생성하시면 그리고 파일을 생성하시면 파일이 생성된 게 보입니다. 코랩 파일이. 예를 들어서 또이 파일의 이름을 변경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를 통해서 이름을 변경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신 후 컨트롤 S 이름 조정이 아닌 이렇게 파일을 생성하시면 여기 다시 구글 드라이브로 돌아왔을 때 여기 언타이틀이라는 파일이 생성되신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빠른 진행을 위해서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오픈소스라는 파일로 들어가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픈소스라는 파일이 만들어 놨는데요. 여기서 저희가 첫 번째로 해볼 것이 파일의 이름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저희 오픈소스로 되어 있는 파일을 오픈소스라는 파일로 바꿔보았습니다. 다음에 파일을 바꿔보았고, 그 다음으로 저희가 이제 파일을 실행하기 위해서 이 연결을 해야 됩니다. 연결 버튼을 누르시면 이제 할당 저희가 코랩 서버에서 저에게 할당을 해줍니다. 하드웨어를 할당된 것을 보고 해당 명령문을 실행을 하게 되면 네, 우분투 18.04.5 LTS 버전을 지원해주고 있네요. 다음으로 코드를 실행해 보면 이제 저기 CPU의 정보를 알수 있는데요. 인텔 제온 CPU 2.20GHz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메모리의 정보를 좀 확인해 보고 있습니다. 메모리의 정보 같은 경우는 약 12GB가 되는데요. 이거를 조금 다르게 확인하는 방법이 여기에 커서를 올려두면 해당 램, 사용 중인 램 용량, 디스크의 용량, 사용 중인 디스크의 용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셀을 확인하게 되면, 그 다음 셀은, GPU의 설정이기 때문에, GPU에 대한, 정보를 주기 때문에, 이게 저희가 아직 GPU를 설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GPU를 먼저 설정하고 다음 코드로 실행해 보겠습니다. GPU 설정하는 방법은 여기 런타임에 들어가셔서 런타임 유형 변경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런타임 유형 변경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None, GPU, TPU가 있습니다. 대부분 저희는 GPU에 대해서 설명할 거기 때문에 GPU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에 앞서서 GPU에 대해서 조금 코랩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 건데요. 코랩 같은 경우는 GPU를 통해서 조금 더 빨리 기계를 학습시킬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계신데요. 무료로 무한정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해당을 사이트를 들어가 보면 이 무료 버전과 프로 플러스 버전인데 무료 버전에서 플러스 같은 경우는 더 빠른 GPU, 추가 메모리, 더긴 런타임을 사용할 수 있고, 코랩 프로 플러스 같은 경우는 백그라운드 스크린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수 있죠. 더 빠른 GPU, 더욱 넉넉한 메모리, 더욱 긴 런타임을 할수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5만 원이 조금 넘는 가격에 조금 부담이 되실 수 있지만,
12,000원. 그래, 프로 같은 경우는 커피 두잔 값이기 충분히 사용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어도 코레 프로를 결제해서 지금 꾸준히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 여기까지 하겠고, 이제 다음으로 이제 저희가 할 게, GPU를 먼저 설정을 하겠습니다. GPU를 이렇게 GPU로, 하드웨어 가속도를 GPU로 두시고, 이제 저장을 하고, 그럼 다시 할당이 될 겁니다. 다시 할당된 상태에서 해당 코드를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해당 코드를 돌려보면 할당받은 GPU에 대해서 설명이 나올 겁니다. GPU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테슬라 P100, 테슬라 P100이라는 GPU가 할당되었는데요. 테슬라 P100 같은 경우는 제가 미리 사전 조사를 해본 결과 약 500만 원 정도 가격을 하더라고요. 코랩을 이용함으로써 500만 원 정도 상당히 하는 GPU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코랩에서 주로 사용하는 몇 가지 명령어들을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코드 셀 위에 코드를 삽입. 제가 해당 코드를 우선 생성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여기 밑에 보시면은 이셀 아래 조그맣게 커서를 갖다 대면 코드와 텍스트를 생성할 수 있는 버튼이 나옵니다. 해당 버튼을 누르면 코드가 생성이 되죠. 반대로 또 어떻게 생성하는 방법이 있냐. 삽입 같은 경우에 코드셋 같은 거를 누르시면 코드셋이 나오고 뭐 섹션 제목 다 똑같습니다. 코드셋, 텍스트셋 똑같이 텍스트셋도 보는 것과 같이 생성이 됩니다. 지우실 같은 경우는 여기 휴지통 버튼을 누르시면 텍스트셋 코드셀 모두 삭제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코드셀 위에 삽입. 여기 같은 경우는 제가 커맨드하고 컨트롤 둘다 놓은 이유는 윈도우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컨트롤, 맥을 사용하시는 분은 커맨드 버튼을 누르시면 되는 거기에 제가 이렇게 두 가지로 표현을 해놓았습니다. 해당 셀에 코드를 두고서 컨트롤 A를 눌러보겠습니다. 바로 해당 셀에서 컨트롤 MA를 다시 누르고 이 1이라고 아까 제가 커서를 두었던 셀의 바로 위에 셀이 삽입이 됩니다. 아래 셀 삽입을 할 때는 해당 셀에서 컨트롤 MB 이 1이라고 적혀져 있는 셀에서 아래에 생성되는 걸 보실 수 있으셨죠? 이제 반대로 셀을 한번 삭제해 보겠습니다. 컨트롤 MD 삭제가 됐죠? 컨트롤 MD 컨트롤 MD 이렇게 삭제가 되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이렇게 마크셀로 변경이라는 코드셀로 변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코드셀로 변경이라는 것은 텍스트셀을 코드셀로 변경하는 거고 마크다운셀은 마크다운셀이 그냥 간단하게 텍스트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코드셀을 텍스트셀로 변경하는 겁니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같은 경우는 아까 명령어를 이용해서 컨트롤 MD로 삭제를 해주시고 현재는 코드셀이죠? 코드셀을 마크다운셀로 한번 변경을 해보겠습니다. 컨트롤 MM 네. 텍스트셀로 변경된 게 보이시죠? 텍스트셀은 해당과 테스트 하면 텍스트셀이 해당과 같이 보이게 됩니다. 이제 마크다운 셀로 코드셀로 다시 변경해 보겠습니다. 해당 텍스트셀 명령어는 컨트롤 MY 네 이렇게 코드셀로 변경된 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코드 실행 부분인데요. 코드 실행 부분 같은 경우는 프린트 hello라는 코드를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잘 실행이 되죠? 이제 코드를 몇개 생성해서 해당 셀을 실행하고 커서는 다음 셀로 가기 위해선 컨트롤 엔터 실행하고 해당 셀에서 그대로 있죠? 제가 말을 잘못했네요. 해당 셀이 그대로 있고 여기를 오타가 있는데 오타를 지금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셀에 있게 되고, 이제, 그 다음에, 여기를 조금의 차이점을 두기 위해 숫자 1을 두겠습니다. 두 번째로 해당 셀을 실행하고 커서는 다음 셀로 가기 위해서는 Shift Enter 같은 경우는, 제가 써놓는 것과 같이 해당 셀을 실행을 하고 나서 다음 셀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제 또 조금 다른 게, 이제, Alt Enter하고 Shift Enter와 다른 게 똑같이 다음 셀로 넘어가긴 하지만, Shift Enter는 셀을 생성하지 않고 내려가고, 이제,
알젠트 같은 경우는 알젠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상세를 누르고 Alt, 엔터. 아까와 다르게 1 사이에 코드셀이 하나 생성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Shift, 엔터와 Alt, 엔터의 차이점은 이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저희가 키보드 단축 보기를 제가 추가로 넣어놨는데요. 이제 모든 명령어들을 알면은 정말 빨리빨리빨리 할수 있지만 모든 명령어를 다알 수가 없습니다. 그거를 조금 확인해, 조금 본인이 편의를 위해서 제가 조금 넣는 텍스트인데요. 일단 Ctrl MH를 눌러서 확인해 보고 있습니다. 키보드 환경 설정에 대해서 뭐 여기 단축키들이 몇개 많이 적혀져 있죠. 이제 저희가 뭐 보시면은 뭐 여러 가지 많은 저희가 방금 눌렀었던 단축키를 표시할 수 있는 Ctrl MH 부분도 다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해당 단축키들은 사용자의 편의대로 설정할 수도 있고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거 단지 소개하는 영상이기 때문에 따로 뭐 수정하거나 변경하지는 않겠습니다. 주소 버튼을 누르고 다음으로는 파일 업로드를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파일 업로드 같은 경우는 해당 콜앱의 주로 사용하는 사용자들이 머신러닝을 기계를 학습시키기 위해서 많이 사용합니다. 본인 로컬에서 좋은 GPU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콜앱에서 제공되는 좋은 GPU를 사용하기 위해서 콜앱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머신러닝을 돌리는데 대부분 데이터 파일이 많이 있는데 뭐 API, JSON, 뭐 CSV 같은 파일을 먼저 업로드를 시켜야 그것을 기반으로 기계를 학습시키기 때문에 파일 업로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파일 업로드 부분 같은 경우는 해당 모드를 임포트를 해주시고 뭐 파일에서 업로드를 하게 되면 파일 선택 부분이 나옵니다. 파일 선택 부분을 누르게 되면 제 로컬에 있는 파일들을 가지고 올수 있습니다. 하지만 로컬에 있는 파일을 제가 굳이 갖고 오진 않겠습니다. 파일 방법만 설명드리는 영상이기 때문에 파일을 따로 갖고 오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방법입니다. 업로드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 직접 갖고 오는 거였죠. 하지만 직접 갖고 오는 것이 아니라 구글 드라이브를 통해서 갖고 오는 방법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모드를 인풋을 해주시고 해당 코드를 실행하게 되면 노트북에서 구글 드라이브 파일에 액세스 하도록 허용하시겠습니까? 허용을 해야 저희 구글 드라이브에 있는 파일을 갖고 오실 수 있습니다. 구글 드라이브에 연결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하시고 계정을 선택하시고 구글 계정에 뭐 수정 보기 파악 여러 가지 다음 작업을 할수 있는 거에 대해서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허용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옆에 보시면 파일 버튼이 있습니다. 파일 버튼이 지금 아무것도 안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해당 코드가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코드가 다 들어갔네요. 새로 고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새로 고침을 하시게 되면 구글 드라이브라는 파일이 하나 만들어져 있습니다. 구글 드라이브 파일을 보시면 마이 드라이브 들어가시면 엄청 많죠? 이 파일들이 전부 확인을 해보시면 제 구글 드라이브에 있는 파일들입니다. 퍼스널 프로젝트, 오픈소스 머신러닝 컴퓨터 비전 이런 파일들이 전부 다 여기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가시면 오픈소스 같은 경우는 이 언타이틀과 오픈소스라는 아까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던 게맨 처음에 오픈소스라는 한글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영어로 변경되었죠? 이 변경되어 있는 것도 지금 한번더 확인을 하실 수 있겠네요. 보시면 오픈소스를 들어가시게 되면 언타이틀과 오픈소스라는 파일이 두개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파일 업로드하는 두 번째 방법인 구글 드라이브를 통해서 파일을 업로드하는 방법입니다. 다음으로는 GPU를 할당을 받았으니까 그 GPU를 통해서 학습이 과연 얼마나 빠르게 되냐라는 걸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해당 테스트는 텐스플로우에서 제공하는 MList 모델을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시켜보았습니다. 이것은 그냥 단순히 기계학습 수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성능 차이를 체감시켜 드리기 위해서 작성한 것이기에 그냥 편하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코드에 대한 이해는 필요가 없습니다. 타임 같은 버튼을 두었습니다. F5를 5번으로 두었는데요. 학습이 다될 때까지 조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학습이 다 되었는데요. GPU를 할당받은 경우는 21초가 걸렸습니다. 이번에 반대로 체감을 위해서 GPU가 아닌 런타임 유형 변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런타임 유형 변경을 할 때는, 물론 여기서도 하실 수가 있지만, 런타임 유형 변경을 보시면 됩니다. 아, 변경이 아니라, 런타임 세션 관리를 보시는 게 되게 좋습니다. 보신 경우는, 아까 맨 처음에 GPU를 할당을 안 했죠. GPU를 할당 안한 부분에 대한 마지막 실행, 사용된 램, 사용된 GPU를 보실 수 있고, 여기를 통해서 종료를 할수 있습니다. 종료를 하고, 또 종료를 하고, 해당 세션에 대한 GPU를, 할당 받았으니까 그거에 대한 런타임을 모든 삭제가 될 것이냐고 물어보는데, 종료를 해야 할당된 걸 해제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저희가 또 확인하실 수 있었던 게, 세션 관리에서, 한 계정에서 GPU를 여러 개를 할당하게 되면은, 콜앱에서 제한을 두게 되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아까 언타이틀 파일을 만들었을 때, 언타이틀 파일과 뭐 오픈소스라는 파일을 둘다 GPU를 할당을 받아서, 콜앱을 실행하기에는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유형을 변경을 해서 다시 none으로 바꿔두겠습니다. 바꿔두시고, 다시 연결. 분명 GPU를 할당받았을 때 21초가 걸렸습니다. 과연 이번엔 GPU를 사용하지 않고서 똑같은 코드를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29초가 걸렸죠? 21초와 29초. 퍼센트지로 따지면 약간 30% 차이가 날 수가 있는데, 이게 큰, 아, 약 50%? 40%가 차이 날 수가 있는데, 이게 작은 데이터와 조그만한 데이터와 아주 얕은 모델이기 때문에 이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수치적으로 봤을 땐 40%? 굉장히 큰 차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GPU를 할당받아서, 기계 학습을 하시는 것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이 들어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해당 파일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기 위해서 공유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해당 상단에 있는 공유 버튼을 누르시면 뭐 액세스할 수 있는 사람들을 뭐 제한됨, 아주 유니버스 링크가 있는 모든 사용자로 두겠습니다. 링크를 복사하시고 해당 링크를 보내주 어 타인에게 보내주 보내 준다면 그 타유저는 해당 코드에 대해서 볼 수도 있고 댓글 작성을 할 수도 있고 편집을 할수 있는 세 가지 기능을 할수 있게 됩니다. 이런 기능적인 제한은 이 코드의 주인인 제가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뭐 따로 주진 않겠습니다. 공유하는 방법은 이렇게 됩니다. 또 해당 파일을 내가 썼던 파일을 다운받고 싶다 하는 경우는 파일에 들어가서 다운로드. 파이썬 파일로도 다 다운받을 수 있고, IPYNB 파일로도 다운받게 되면 제일 로컬에 저장이 되게 됩니다. 그러고 있어서, 그러기 이전에 저희가 몇 가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업데이트 기록을 제가 꼭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업데이트 기록 같은 경우를 보면, 제가 이 코드를 수정한 부분들을 날짜별로, 시간별로 전부 다 체크를 할수 있습니다. 오늘 수정한 부분 같은 경우는 여기 다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GitHub의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이 GitHub의 굉장히 변동이 잘 되고 있다는 점인데요. GitHub에 한번 사본을 한번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드라이브에 충분히 드라이브에 사본을 저장하게 되면 내 구글 드라이브 계정 안에 똑같은 파일이 복사가 됩니다. GitHub에 사본 저장을 하게 되면 2020년도 ML에 한번 저장 한번 해볼까요? 저장을 하게 되면
하고 나서 바로 보여지네요. 제 여기 GitHub 제 저의 이 곽태우라는 제 계정 안에 해당 파일들이 게시가 된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 콜앱 버튼만 누르시면 이 버튼만 누르시면 콜앱으로 바로 연결이 돼서 코드를 수정하거나 뭐 돌려보거나 하실 수 있는 편의성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발표는 소개는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